장만하는 거 너무 힘들어. 어? 아, 어머니 이런 모습 아니신데. 마늘하고 대파 까주셔요. 와.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뭐 다 돼가냐? 뭐 다 돼가냐? 아우, 이게 다 뭐니? 아우, 이게 다 뭐니? 샐러드 좀 하려고 해, 어머니. 연어원 넣고. 샐러드 좀 하려고 해, 어머니. 연어원 넣고. 샐러드? 아니, 명절에 무슨 샐러드요? 아니, 난 딴 거 뭐 했는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 한 거야? 아니, 다른 거는 이따 그냥 밥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아이고, 여태 이거 한 거야? 아이, 이제 밥 하면서 슬슬 붙이면 되고, 뭐. 아이고, 세상에, 난 원. 얘는 드려도 벌써, 그거 벌써 몇 가지는 해가지고 나 먹었네. 어머니 같으면 벌써 한 다섯 가지 하셨어. 다 했어. 엄마 끝났어. 설거지 했어. 네. 어머니, 이게 샐러드가 건강에 진짜 좋아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저희가. 아이, 좋은 건 좋아도 딴 것 좀 해고 나서 야중에 또. 응? 아유, 됐죠, 어머니. 이거 다 문제일래 그래? 응? 아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나가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야, 그래갖고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음식 벌써 한 게 다 했잖아, 어머니. 한 가지 밖에 더 돼? 아유, 답답해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다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맡겼으면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성격이 다르시다니까. 저봐, 이 뭐? 느림을 못 보면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 일하는 거라고. 맞아. 아니, 얼른하고 저 갈비 좀 해자. 갈비 그냥 바로 양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엄청 쉽네, 아주. 아우, 금방 무슨 양념을 그렇게 금방 해? 뭐 이런 것도 배도 뭐 갈아놓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한테 다 생각이 있다니까, 어머니. 양념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양념 뭘 다 네? 넣어요, 그냥. 양념 금방 해요. 아, 양념 다 넣지, 양념 안 넣고 해. 그럼 양념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이. 제가 할게요. 이걸 안 먹고 가만히 해라. 힘을 다 빼는 거, 이거. 해야지, 이거 문제, 이거. 간배서 이걸 해서 먹어. 아니, 어머니 갈비를 일단 매콤하게 한번 해볼까 봐요. 일단 매콤하게 한번 해볼까 봐요. LA 갈비를? 네. LA 갈비를? LA 갈비를 매콤하게. 아니, 정말 맛있는데.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매콤. 매운 갈비. 아, LA 갈비는 달아야지, 무슨. 아니, 매콤한 요새는 또 매운 게 대세잖아요, 다들. 여기다가 고춧가루 다 한다고? 이거 다? 네. 고춧가루 양념 좀 해서. 반만 해봐. 반만? 반만. 왜 반은 뭐 하지? 걱정되시니까 반만. 반은 그냥 난 내 식대로 좀 해라래. 그렇지. 그래. 아유, 어머니 아프시다 그래서 하시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해먹었던 거를 한다니까 마음이 놓이질 않아. 믿을 수가 없네, 나는. 다 그렇게 해놨다가 맛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반만 해. 그래요, 그럼 어머니. 알겠어요. 저는 그러면 입맛대로 어머니 거 하고 저는 좀 맵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지 뭐. 심심한가 봐. 어, 저거 심심해서 그런가. 아, 물론 어머니 갈비 맛있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었고 자신 있습니다. 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매운 갈비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게 나만의 레시피가 있나 봐. 아예 맛없게 해가지고 다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걸로.